안녕하세요. 몸 건강 운동입니다. 자, 오늘은 다리 찢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양발은 나무나 의자를 향하게 한 채, 오른 다리를 우선 들어서 90도 정도로 올려줍니다. 유연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더 낮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린 발은 발등을 최대한 내 몸쪽으로 당겨서 아킬레스건을 최대한 늘려줍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아래쪽과 오금 그리고 종아리, 아킬레스건 굉장히 당기면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에서 지금 제가 손이나 주먹으로 지금 그 아픈 부위를 지금 툭툭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쳐주면은 근육이 조금씩 이완이 되면서 좀더 쉽게 앞으로 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몸은 천천히 앞으로 숙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머리를 발 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정면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허리가 뒤로 빠지면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 허리 통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강제로 하지 마시고, 몸을 최대한 편 상태로, 특히 척추, 허리와 등을 편 상태로 앞으로 뻗습니다. 발 쪽으로, 다리 쪽으로 뻗지 마시고, 숙이지 마시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손을 이제 무릎에 놓아서 그 무릎을 오금을 좀 펴줍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처럼 엉덩이부터 해서 그 아킬레스건까지 손으로 계속 풀어줍니다. 이걸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을 툭툭 쳐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운동 전에 풀어주셔도 되는데, 운동 전에 어느 정도 풀어주셔도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당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를 약간 위로 올려줍니다.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골반을 말지 마시고, 골반을 최대한 위로, 그 허리 쪽으로 틀어서 허리를 펴줍니다. 동작을 하시는 동안 처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제가 치듯이 쳐주시면은 훨씬 더 쉽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허벅지에 붙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정강이에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허리가 뒤로 많이 말립니다. 배를 허벅지에 붙이면서 머리는 앞으로, 가슴과 머리는 앞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자, 양쪽을 다 하신 후에는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이렇게 숙여줍니다. 이렇게 숙여주시면 평소보다 훨씬 잘 숙여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그 고관절과 발목은 가능하면 일직선으로 맞추시고, 엉덩이를 최대한 틀어줍니다. 위쪽으로. 자, 몸을 좌우로 흔들어서 근육을 좀더 풀어줍니다. 물론 처음에 지금 이렇게 되기는 힘드실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렇게 숙일 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을 굽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세는, 자, 발 안쪽을 바닥으로 90도로, 저기 아래쪽으로 해서 발을 90도로 꺾은 상태로 이렇게 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상체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틀어주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최대한 튼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숙이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지금 버티고 있는 발이 45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근육을 여실 분들은 그 발을 완전히 90도로 옆으로 틀어줍니다. 그래서 양발 끝이 향하는 곳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이 자세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머리를 다리에 달려고 하지 마시고, 몸을 앞으로 밀고, 그리고 배를 허벅지에 붙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계속 발등 쪽으로 계속 붙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강하게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반동을 주면서 살살 풀어줍니다. 이 자세는 익숙하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90도로 틀어서 나무나 의자에 걸쳐 놓으시고, 버티는 발은 지금 영상에서 45도인데, 역시 밖으로 90도로 완전히 틀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몸은 지금 왼 발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몸을 왼쪽으로 최대한 틀어주는, 허리를 트셔야 됩니다. 그 어깨만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허리 자체가 틀어지게 하시고, 골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그래도 골반을 바닥으로 떨구시고 몸을 최대한 틀어줍니다. 이 자세도 처음에는 이제 90도 정도에서 하는 게 좋고,
이게 무리가 된다 싶으시면은 약간 더 아래로 하시고, 이 자세에서 더 이제 강하게 하실 분들은 이제 위로 점점 올리는 겁니다, 자세를. 자, 허리는 뒤로 항상 말리지 않도록 계속 엉덩이 위로 틀어줍니다. 위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손으로 나무를 잡으셔도 되고, 발을 잡으셔도 되고, 계속 앞쪽으로 몸을 뻗어줍니다. 자, 이제 내려서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발끝을 위로 한 채로 90도로 열어주는 자세. 자, 지금 보시다시피 버티는 발은 지금 90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그 아까 두 번째 자세에서 발이 이렇게 되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이번 자세는 확실하게 이제 담경, 몸에 이제 담낭, 담경을 풀어주는 자세인데, 손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제 손이 지금 닿아 있는 곳, 골반하고 옆구리 뼈 사이에 그 뼈가 없는 부위, 그 부분을 펴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너무 강제로 숙이려고 하시면은 옆구리 쪽, 옆구리 쪽만 위로 이렇게 긴장이 돼서 올라가게 되고, 그 골반하고 그 옆구리 뼈 사이는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 부분을 천천히 펴서 내리시고, 손가락 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쪽. 자, 왼발을 발끝이 천정을 하늘 쪽을 향하게 해서 그 나무나 의자에 올려놓으시고, 버티는 발을 90도 밖으로 틀어줍니다. 자, 왼쪽 골반 고관절을 이완시키시고, 역시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골반부터 오른쪽 옆구리 뼈 사이에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힘이 받아서 풀어지도록 쭉 펴주시고 몸을 숙입니다. 그 어깨가 다리 안쪽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왼발을 잡으시면 잡으시고, 안 잡히면은 그냥 위쪽 그귀 옆으로 뻗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 손이 지금 바닥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힘을 쭉 빼시고 잠시 버팁니다. 보통 한 자세당 그 1분 정도 버티시면 좋으시고, 힘드시면 3초 정도 버티시면 됩니다. 자, 다리를 풀어주시고 다시 이제 한번 몸을 숙여봅니다. 이번엔 발을 어깨 넓이 두배 정도로 벌리시고 숙여줍니다. 자, 제 엉덩이 보시면은 위로 한번 당겨줬습니다. 고관절도 힘을 빼서 접습니다. 접는다 안쪽으로 접어 넣으시고, 골반을 계속 위로 돌립니다. 틀어줍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발목, 엉덩이 고관절이 발목 그 위쪽에 있게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도록. 우리 머리는 계속 바닥으로 떨구시고 허리를 펴셔야 됩니다.